YTN 2024년도 8월 11일자 기사입니다. 1. 이례적 폭염에 쌀 부족 우려 판매량 제한까지 라는 기사인데요. 참 일본이 큰일 났죠. 일본이 이례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쌀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쌀 생산에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재고량 감소로 이어졌는데 올해도 기록적인 무더위로 비슷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 보도입니다. 쌀 진열대에 손님 한 명당 한 포장씩만 쌀만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판매점은 쌀 공급 부족으로 2주 전부터 판매량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니가타현 쌀은 평년 9월까지 팔 재고량을 확보해 왔지만 구매가 중단되어 7월에 이미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식당 식품 매장 사장은 주문해도 다음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건 정말 제 기억으로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6월 말 민간 쌀 재고가 156만 톤으로 1999년 이후 역대 최소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도 산 쌀 60kg 도매 가격은 평균 1,5307엔으로 2019년 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도쿄 시민은 정말 곤란하네요. 역시 매일 먹을 것들이라서요. 일본이나 우리 한국은 쌀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주식이니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 용수가 고갈되는가 하면 강한 햇볕으로 벼 생육에 타격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 벼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쌀의 시장 공급에 차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쌀 판매업자는 쌀은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쌀을 계속 먹습니다. 올해 판매하는 쌀은 작년 더위 속에 나온 겁니다. 올해 경우 지난달 일본 곳곳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126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영향으로 쌀 수요는 더욱 늘어나면서 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먹는 거, 그것이 이제 자국면만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겠죠. 관광객 숫자가 많아지면서. 연인 폭염으로 식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방송이에요.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일본의 지진에 대한 우려도 일본 오지 마세요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일본 지진 때문에 일본이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더구나 태풍까지 겹쳐서 최악인 상태에 우리 국민이 일본 방문을 죽음의 길, 고생의 길을 갈 될 것입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또 쌀도 부족하다잖아요. 일본의 쌀 부족 현상에 판매량을 제한한 것 같다는 것에 제한한다는 것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과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쌀 생산이 쓰고 남아 넘치는 것은 복이라고 여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쌀 생산이 너무 해서 농민들한테 쌀 그만 농사지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또 쌀 농민들을 함부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바로 식량은 국력입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내기 전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의 정치 코멘트를 동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Y 기업이 하도 동영상 업로드를 방해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끌고 저기 글 넣었는데 방해를 많이 치니까 다른 저의 방송하고 똑같이 이제 라이브로 이 정치 코멘트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선가크로스 정치 코멘트를 라이브로 할 예정이오니 내일부터는 라이브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YTN 2024년도 8월 11일자 기사 일본 이례적 폭염에 쌀 부족 우려 판매량 제한까지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내일 생방송 라이브에서 하겠습니다.